아까 주유소 기름값은 1리터에 1,000원을 안 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우리 신기한가 봐. 지하 한 10층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북경 떠나서 아제르바이잔으로 갑니다. 요카드나 이게 돼. 비행기는 무사히 탑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안녕. 아제르바이잔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우리 둘만 앉는 좌석이라서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고. 그리고 이 비행기는 이렇게 영화도 볼 수 있게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좌석 계열이 2, 3, 2네. 둘, 삼, 둘. 아제르바이잔 도착. 오, 추워. 아제르바이잔 항공. 괜찮지? 너무 좋았어. 밥도 두 번 주고 서비스도 좋고. 8시간 비행이 짧게 느껴질 정도 됐어요. 저희가 한국을 출발한 지 이틀째고 기내에서 1박을 했거든요. 잠은 좀 부족하게 잤는데 숙소 체크인을 지금 할 순 없어요. 현재 시간 오전 6시입니다. 숙소 체크인까지 밖에서 한 8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일단은 체력적으로 지금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이 기계로 비자 받아야 돼. 여기 있다. 사우스 코리아. 비자 받기. 그거 아날로그 느낌이야. 지불할 금액 $30라고 써 있습니다. 30달러 있노? 트래블 월렛으로 $30 충전해왔거든? 이거 내 비자야? 응. 나도 해볼게. 우와.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 사람만 비자 공짜거든요. 미키는 공짜로 비자 받았습니다. 우와, 너무 좋아. 입국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 입국 심사 받는데 왜 왔냐 그래서 여행하러 왔다니까 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제르바이잔 도착했습니다. 인구의 94%가 이슬람을 믿는다는 나라답게 짐 찾는 곳에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아이고입니다. 저희 외국에 왔습니다. 여기 석유가 넉넉한 나라답게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더라고요. 여기 신기한 게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호객행위가 하나도 없어. 어? 돈 나온다. 좋았다. 안심이야. 한잔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버스표 사러 가자. 예예. 오케이. One card is enough. I think it's 5 million. It's enough. 아,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2人で 1枚の カードが 使えるらしい. 入れるよ. 多分 카드인 차지. ほら 3만 원. 준비하냐? 좋았다. 1분 전에 탔어. 많이 왔다. 여기 어디야? 춥지 않아? 온도 6도야. 한국보다 더 추워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도는 6도라고 하지만 체감 온도는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영하 가까운 추위가 느껴져요. 횡단보도가 없는데 다들 그냥 무단 횡단을 하거든? 일단은 로마법을 따릅시다. 먼저 심을 이루요나 나니스템. 아, 지금 둘 다 심카드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심가 아래바 버스도가 뭐 検索 되기소잖아. 근데 지금 시간에 통신사가 문을 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할까? 일단은 하철이를 타고 가보자 그냥. 그렇게 해볼까?
왜냐면 혈절이 너무 사니까. 리오. 리오 파라이. 그래. 리오. 아, 거기. 리오. 역까지 진입하는 에스컬레이터 길이 보세요. 경사도 매우 가파르고요. 지하 한 10층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엄청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 과하게 친절한데? 저희 버스 내리자마자 역을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길을 두 번 알려주고 또 모르는 사람이 저희 보고 표 끊어준다고 따라오라 그러고 난인데뭐 この 카드 1만 아래바 노래를 가라 ついてこい 나세다루 って言って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보다. 하와이 아 진짜 깨끗해. 하와이 거기 앉아도 되나? 예? 노약 철석 아니야? 한번 갈 때는. 하와이. 아 나갈 때는 찍고 나가는 게 없구나. 도코만 해놓을 때 못나지 내놔야까라야나. 신기하다. 고야. 중요한 포인트에 사 맥도날드 갖고って あんまりない 기가 들어. 출구에 맥도날드가 적혀 있어? 도코야. 여기도 고양이 있어.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했더니 마침 어제 오늘이 아제르바이잔 명절이에요. 그래서 비행기표가 1인당 26-27만 원에 올 수 있었구나. 아니 유럽 근처인데 한국에서 26-27만 원에 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가 아마 쇼가츠의 화살이었던가. 공항에 있던 거잖아 이거. 응, 공항에 있었던 거. 카페 열었는데 커피 한잔 때릴까? 굿모닝. 굿모닝. 인 아제르바이잔 굿모닝. 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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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나? 하이테. 이샤. 재밌다. 아, 진짜 이거가 군이 스키. 와. 야바. 이거 메뉴판 두께 봐. 스위트 책이야, 책. 스위트 すごいよ. 種類. 메뉴가 사진집이야. 우와, すごい. 언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와. 이건 뭐지? すごい. 신기하다. 아. 이거 반 가르면 초콜릿 흘러나오나 봐.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이런 건 한 번도 안 먹어 봤는데. 응.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음료보다는 디저트가 유명한 것 같아. 이거 봐. 초콜릿도 직접 제작한 것 같잖아. 아제르바이잔 티? 그럼 아제르바이잔 티 하나랑 응. 방미키는 뭐? 이거? 핫 엑소스틱 티? 아제르바이잔 티? 아직 첫인상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공항을 나오면서부터 니아오는 한 다섯 번 들었거든요? 니아오! 근데 거기에 아기가 한 번도 안 느껴졌어요. 어떤 나라에서 듣는 니아오는 약간 차별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여기는 전혀 아제르바이잔 티. 아제르바이잔 티. 可愛いやん これ 窓 어. これ何? おやつ? 아제르바이잔 티 그냥 홍차인데? 아, そうな? 初めての 국이 楽しい めっちゃ楽しい 진자 하니 티 이러이러 타시다 간지 우리가 가는 여느 동남아랑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걸을 수 있는 인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평일이고 9시 반인데 사람이 진짜 없어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니. 우리가 그런 날에 온 건지. 우리 체크인은 단념하고 짐을 좀 맡기고 며칠 준비할게요. 어, 옷을 하나 더 입어. 어. 생각보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한국에 한 2월 정도 날씨 되는 것 같아요. 안녕. 나는 이거 좀 불편한데? 저기 저 누나한테 가면 안 될까? 아니 내 무릎 말고 저기 박미키가 좀 불러봐. 익숙치가 않아서 좀 어색하네요. 아니 미안해. 아니 슬로우리. 주유소 가격 봐봐. 1리터에 1,000원도 안 하는데? 석유 산출국なんやから もっと安くてもいいのにな. 이가이도 高い. 여기 근처에 있는 쇼핑몰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리가 참 깨끗하고요. 인도도 넓습니다.
바람 오. 우리가 늘 온기를 찾아 떠나다니는 유목민이지만 꼭 더운 나라만 가려다 보면은 이런 데 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날씨 관계없이 3월이라도 춥더라도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응.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래 그래. 도세 니분의 군인이 온때 뭐 사무이야까라. 그래 그래. 하, 미치가 히로스기때 와타르노 타히야나. 기레.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응. 10시가 지났는데 이렇게 넓은 도로에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박미키 옆에 있는 거 실내 시장 같은데? 아, 소카모. 코이는 거 있다 그랬다 것도가. 오늘은 야스미야けど. 야사이とかが 入っとった 箱야 뭐. 토일레 타다데 츠카에루카나. 그건 모르겠다. 유럽은 보통 돈 내야 되거든. 그치. 박미키는 현지인처럼 보여. 코레와 난난? 코노. 웨딩카 아니야? 네모 소레니시테와 키타나쿠나. 판매하는 차에 이런 걸 장식한다. 근데 혼나네. 웨딩을 시다 이해하잖아.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옷도 가짜네. 웨딩. 아, 웨딩카 맞아? 웨딩이야. 빌릴 때 되면 세차하겠지? 아. 오, 같이 담배. 앞에 쇼핑몰이 있는데 화장실이 공짜인지 일단 확인을 해보자. 응. 나도 궁금해졌어. 누구데모 이슈야. 타이머 꼰나야. 강아지 봐봐. 우와, 대박. 화장실 무료 같대. 아마 무료다. 깨끗했어. 깨끗했어? 응. 화장실 공짜였습니다. 어. 스포츠 쇼프 미타. 어떤게 있는가. 50%씩 세일하는 옷들도 있는데 일단 다 비싸요.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의 신발들도 생각보다 훨씬 비싸네요. 그러니까 일괄히 물가가 싸이とか 高いとか 比べられへんかも. 物によって全然違う気がする. 아까 주유소 기름값은 1리터에 1,000원을 안 했거든요. 버스代は めっちゃ安いやん. 지하철도. こっちの人は目が合ったら必ずニコってしてくれる. 日本人は 分かんないよ. 人によると思うけど 目が合って. まず私もニコってせんのかもしれない. 피하지 일본은. 눈 마주치면 눈을 피하잖아. 쎄야나.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 쎄야나. 니코じゃないな. 코에나.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한 20배는 되는 것 같아. 약간 나 카네모치의 국이って 感じするわ. 일본이야도 나 これぐらい お客さんが 오란다라 やばいなと思うのに. こっちやと 유토리를 感じる. 유가나 感じ. 앞에 있는 카페 봐봐. 와, 요 하이란 怖い. 진짜 すごい. 뭔가 압도적이다. 広い. 여기가 조지아와 더불어 와인, 와인 발상지래. 응. 아, 자크로 와인이야. 코이노 1회 飲んでみたいかも. 見て. 자크로 와인 だけでも いっぱいある. 와, 치즈의 종류 すごいな. 전부 치즈야로. 와, 진짜 맛있겠다. 치즈. 食べたい。結構高いのもあるけどな。安いのもあるな. 이렇게 큰 물통 처음 봐. 대가. 19리터래. 모텔로 これ. 結構 판타가 대략 2000원 ぐらいじゃない? 2.5리터야. 가격 참 진짜 대가. 코카콜라 있어요. 2.9. 2리터에 2.9? 한국보단 저렴하다. 계란 하나씩 판다. 진짜 싸. しかも 1個 10엔とか. すごい これ. 興味はある. 見たことない. 우와! すごい. 面白い. 우유도 가격이 엄청 싸. 1.99. でもなんかちょっとこれは怖い. 유제품 대국이야나, ここ. 와, 이런 사이즈는 처음 본다. 호주에서 봤지? 유제품이 めっちゃ ある. 너무 괜찮은데? 너무 괜찮아. 見て? いっぱい フルーツ 入っとる 飲み物. 우와. こっちの 주스. 마시고 싶다. 신기한 게 요즘 어딜 가도 아시아 음식 찾는 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는 어렵네요. 아제르바이잔 스키가모 どうしよう. 너무 좋다. 에, 가와이. 호로. 호로 제품 꽤 あるな. 밀크 買いに行く 때 これ 入れて もらおうかな. そんな感じじゃない? 伝統的な やつじゃない? これ가와이. 마에다 絶対 買っとたよな, こんな. 옛날 박미키면 이거 샀지. 이게 아제르바이잔 티인가 봐. 응. 5천원 정도. 홍차 맛 나던데. 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응. 처음으로 아시아 음식 봤어. 오리온 초코파이. 코치데 스코토로 보이나 고래. 가격 싸다. 1.95. 일본 거 하나도 없어. 아, 너무 춥다 진짜. 헤야가 따뜻했더라 이게도 나. 안 토일에 있더라 사.
오미즈가 미쳤었다니까. 그러니까 공항도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는 난방비는 아끼지 않을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네. 뭔가 외국 미타이. 아, 되게 마을 신기하다. 뭔가 시드니 미타이 나 좀. 시드니 같으면서 유럽 같으면서 참 신기해. 진짜 이연 거고 조심 먹는 데고. 와, 에? 오션. 유럽에 온 느낌 난다. This is your room. 와. Lit balcony. Thank you. Oh, you're welcome. Thank you. Thank you. 거수 같은 냄새가 すごいな. 방향제 냄새 좀 잠깐 뺍시다. 좀더 감기. 기레이나. 어, 화장실 한번 보자. 여보. まあうちらが泊まる最近のクオリティやな 十分十分 이불이 침대에 비해서 좀 작아. 텁도 안 어. 지금 시간 오전 8시 전이고요. 8시부터 시작하는 조식을 딱 맞춰가기 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숙박비가 하루에 약 35,000원인데 조식 포함이에요. 유럽 근처에서 이런 컨디션에 35,000원이면 저는 가격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델리셔스. 오래 타베타 레키타테. 우와, 이게 뭐야? 오, 조식 괜찮다. 견과류도 있어. 어. 맛있다. 여기 속속 가성비가 좋네요. 맛있지? 料理 完璧やな 레스토랑みたいな 美味しい 우리 같은 여행자들한테는 이런 한끼 한끼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다행히 시차 적응은 하루 만에 한 것 같아요. 여기 시간은 한국보다 5시간 느립니다. 아제르바이잔 도착 이틀째.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고요. 날씨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꽤 춥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우리 신기한가 봐. 걸어다니면 꼬마 애들이 우리를 엄청 쳐다보네. 우츠시다니까. 어른들은 본체만 짜는데 꼬마 애들은 동양인이 신기한가 봐요. 하긴 그도 그럴 게 어제 공항 버스 내리고 나서 30시간 이상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동양인을 딱 한 명 봤어요. 저희 제외하고 한 명밖에 못 봤습니다. 여기 있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수염이 다 있어요. 남자의 남자애들까지. 장발인 남성도 없어. 없어. 우와. 마을 이쁘다. 이쁘다. 그냥 여느 유럽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유럽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나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계속 보는 느낌입니다. 석유가 나는 나라라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풍족해 보이고 사람들 표정에도 여유가 느껴져요. 공원 깨끗한 거 봐. 스고이 관리사레토르 관지. 쓰레기통도 있어. 벤치도 많고. 스고. 벤치가 많다는 것은 불황자가 많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 그치. 마카오는 이런 게 없잖아. 사람들이 길빵을 좀 많이 하긴 한다. 길빵? 어. 뭐야? 길 가면서 담배 피는 거. 환율이 우리가 공항에서 봤던 거보다 여기가 훨씬 좋은데? 소문에 의하면 공항이 환율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에 갑자기 신빙성이 없어지는 게 여기 환율이 어제 거 자료 한번 띄워드릴게요. 유로 환전을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꽤 납니다. 공항은 17대였어. 아, 여기 뭔가 여기는 무슨 또 광장이네? 뭘까요? 막 아주 활기 넘치는 분위기는 아닌데 분위기는 밝아요.
와 이거 커피차 너무 귀엽다. 일단 먼저 심카드를 만들고 뭘 좀 먹으러 가볼게요. 여기 오케이 11만원 오케이 원심 없듯이 원심 땡큐. 이 심카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심으로 하자. 이 심도 물리적인 심도 가격은 똑같다 그럽니다. 1.5기가에 심카드 비용 포함해서 11만원 심카드 만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본 거랑 가격 비교해 보니까 3배 저렴하네요. 여기서는 1.5기가에 11만원이었습니다 약 8,500원. 지금 비가 제법 오고 있거든요. 우산 쓴 사람이 어딜 둘러봐도 저희 둘밖에 없어요. 건물만 유럽풍이 아니라 문화도 약간 유럽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이나 북유럽 쪽 사람들도 우산 비가 와도 잘 안 쓰거든요. 밖에 앉아서 비 맞으면서 패스트푸드 먹는 사람도 보이네요. 스타벅스 나 쿠폰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 안 되겠지. 이렇게 처음 오는 나라에서는 뚜렷한 계획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네요. 아, 그래 맛있어. 예스, 물결. 여기가 다 호객 행위에 끌려왔는데요. 메뉴판을 그냥 접시에 올려버리면 호객권이 유도하는 식당을 한번 와봤는데 구글 평점이 안 좋네요.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좀 두려운 리뷰를 읽었거든요. 뭐 이런 것도 경험이죠. 혼난 연락 같다. 메뉴가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어제 これ 頼んだよ 나. 아れ? 우와, すごい, 진짜 出てきた. 처음에 食べる けど これ. 肉. 悪くない. 진짜 羊 냄새 する. 양 냄새가 상당히 강렬하다. 양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이거 못 먹어. 이렇게 해서 약 8,500원. 아, 신문도 있어요. 리뷰가 이렇게까지 안 좋을 정도는 아닌데? 호칸토코 먹으시 스기룬이 아니면 또. 가지 샐러드. 맛있어. 오, 바리바리. 중국 요리사에서 食べた 식감이 미토르. 바리토 시토테 나카가 야라. 왠데 우츠라노 코리데 코레 야라노 코 시기. 맛있는데? 고수가 뿌려져 있구나. 네, 오이시, 오이시. 식사 끝나고 나니까 차를 주는데 아제르바이잔 티래요. 어제 먹었던 아제르바이잔 티는 홍차였는데 이것도 홍차 냄새 난다. 아, 홍차 아니야? 그냥 거자. 저렇게 먹고 21,000원 나왔네. 괜찮은데? 볼까? 자, 저희는 지금부터 카페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지도로 찾아보고 온 카페. 평점이 매우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맞대, 미테. 완전. 가와이. 너무 귀엽다. 진짜 가와이. 어이, 안녕. 이거 하나 먹자, 그럼. 이해다, 이해다. 왜? 오나카 이뻐. 6% 세금이 붙는구나. 석사. 근데 왜 커피에서 양고기 맛이 나지? 아, 애니야. 마마야 나. 서점에 고양이가 들어갔어요. すごくない?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의 책방은 나 처음 본다. 여기 내부가 따뜻하니까 이곳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 옷을 걸 수 있도록 친절하게 옷걸이까지 마련이 돼 있어요. 도난은 심박은 이때 그대로. 와, 이게 서점이라는 게 진짜 신기해. 아제르바이잔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느낌밖에 안 받았어요. 여행지로서도 추천하고 싶고 무엇보다 아제르바이잔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여기서 아직 소매치기 걱정 그런 거 하면서 다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주의는 합니다만 주의하는 만큼 불안하진 않아요. 다른 유럽에도 많이 있다더니 그거랑 비교해도 좋다고 생각해. 다른 유럽과 비교해서 여기가 월등이죠. 일단 화장실 공짜. 거리에서 냄새도 안 나. 유럽은 솔직히 말해서 포장이 많이 됐어. 우리가 어제 왔었던 쇼핑몰인데 어제와는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었네요.